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워킹레드래곤 2차 한국전쟁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많이 진군했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중국 군대가 지금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갑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러시아 군대도 또 위쪽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네. 해전도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칭다오 들어가는데, 중국 해군이 또 격렬하게 버티고 있고요. 여러모로 좀 귀찮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칭따오를 먼저 상륙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해에 있는 대함 함재기죠. 네, 요거를 자 서해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한번 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쉴 시간이 아니야. 이거 바로 보내야 돼. 이거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북한에 지금 주요 인사들도 탈출 중이기 때문에 요거 통로 끊어서 다 잡아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국 요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중국군 특수부대가 다 전멸했죠. 됐고, 다 넣어주고요. 싹다 넣어주고, 그다음 전진 배치합니다. 중국군이랑 싸워야 되니까. 자, 모든 군대 다 올려다 보내고, 그 다음에 공군 병력이 지금 공군 투입이 되려나? 나머지는 오케이, 올려다 보내겠습니다. 네, 이거 올려다 보내고, 좋아요, 올려다 보내고 됐지? 아, 맞다 맞다 맞다. 항보도 영국군 이제 항모 뽑아주고, 이거 왜냐하면 이쪽 싸움에 이게 또 해군이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싸움 마무리되는 대로 항모 하나 올려가지고 해상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그럼 더 쉬울 것 같죠? 아, 동해도 싸우긴 해야 되는데 귀찮다 동해는. 아, 이렇게 동해는 하기 싫지? 자, 일단 올려다 보내고, 자, 아래서 올려 보내던 군대들 자, 다 상륙시키고, 자, 전진시키고요. 자, 먼저 해상보다는 일단 지상싸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빅잼일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요 싸움이 좀셀것 같거든요. 와, 일단 저게 종류는 별로 안 되는데 숫자가 어마무시하네요. 지금 군수도 되게 많고, 군수만 어지게 많네. 헬기도 많고요. 어허. 자, 헬기가 상당히 많죠? 군수랑 보병. 와. 와, 따라라. 전차도 와이고 많고요. 포병이 많네. 이것도 포병하면 포병하면 항공기 아니면 나도 포병 깔아서 밀면 괜찮긴 한데. 야, 까다롭겠다. 포로 상대해야 될것 같은데? 대공도 지금 튼튼하고. 귀찮겠네요. 정찰 쪽도 많고, 헬기도 16대. 오케이, 일단 해보자. 아, 요것도 해군이 있었으면 꿀맛인데. 거점은 다 먹혀 시작하고, 이거 무역항 끼고 싸움인데. 자, 이것도 영혼의 방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제가 속도도 일단 최대한 낮추고,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로켓 1400. 몸빵 필요하죠. 일단 해병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뒤쪽. 오케이. 탱크가 와봤자 어차피 이렇게 큰 길로 오거든요. 맨날 보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것 같은데, 일단 이쪽 센터부터 이제 본진부터 막아주고, 그 다음 추가 병력 나오면 이쪽까지 진출해주고요.
상대 이쪽 먼저 먹으면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이쪽까지 빨리 올렸나? 그렇게 빨리 안올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미스트랄, 헬기가 많이 올 거니까 뒤쪽 기지 쪽에 또 배치를 해주고요. 전쟁기지 너 앞에 배치하면 안 되겠지? 어차피 배치할 데도 없네.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정찰을 배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야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기가 또 얼마나 올지 모르고. 아, 이거 그러면 잠깐만. 헬기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2800, 3300m. 헬기 먼저 커트 하자. 이거 뒤쪽에, 이거 숨겨지나? 아, 이것도, 헬기 여기 막 배치돼서 바로 올것 같은데. 또 바로 오면 귀찮거든요? 아, 너무 앞인가? 이것도, 아. 왜냐면 제가 이거 대공을 잘못 배치했다가 피본 적이 많아가지고. 약간 걱정되는데? 이거 헬기는, 무조건 뽑아줘야 돼. 헬기 무조건 뽑고. 이거 헬기 운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차들 몰려올 때 잡아줄 수 있는 대전차 화력도 준비를 해주고요. 항공기 하나만, 아, 뭐 뽑지? 항공기 일단 준비해두자. 이거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항공기 준비해두고. 정찰 한대 더. 오케이. 자, 속도 매우 느림 해주고, 지금 초반에 컨트롤이 할게 많기 때문에. 자, 부대 지정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보병들 빠르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장갑차들은 뒤로 다 빼주고, 헬기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녹아날 거거든요. 자, 미스트랄 뒤쪽 배치 완료. 싹다 빼고, 그 다음에 이쪽 숲 쪽으로, 자,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배치할게요. 또숲 들어가면 헬기가 못 보니까. 지금 바로 오거든, 이거? 와, 저 쏘는 거 봐, 또. 이거 맞나? 이게? 이게? 와, 정확도 5 줘버렸고. 이거는 제 헬기가 투입돼가지고 잡아주겠습니다. 자, 오는 거다 잡고요. 자, 숲쪽 들어가서 빨리 배치 들어가고. 얘 포병이 많기 때문에 얘네 정찰을 못하게 해야 돼. 또두명포 오지게 쏘거든요. 자, 그래서 헬기로 커트해주고 대공전차도 이거 좀 쏘다가 쏘는 거 같으면 뒤로 바로 빼주고. 저도 병력 잃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진짜 최대한 이익 보면서 그렇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비호 많은 줄 알았는데. 오케이. 역시 바게트산 헬기가 아주 좋네요. 네, 내려주고. 자, 앞쪽 전진 배치. 헬기 저 돌아가네. 저또 빡치게 저또 돌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것 같은데. 뒤에 이거 또 끊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건 좀 위험해도 잡아줘야 돼. 이거 나중에 또 피해를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정책을 잡아야 되네. 빼죠. 빼도 따라가야 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보병을 이제 또,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군수.
군수 이거 보병도 넣어줘야 돼. 이거 미사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넣어주고 이쪽도 와 이거 돌아가네 진짜로. 이 봐봐 이거 잠깐만 이거 피오 아따 이거 또 게임 뒤늦게 하네. 여기 잡아야 되는데. 이 봐봐 이거 포 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뭐 그냥 죽으면서 다 잡고 가려고 그러나? 전 잡을 수 있을 거고.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았고. 그렇지. 아, 나 너무 오래 걸렸어, 자는데. 뭐, 군수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피해 입은 거 아니니까. 아이고야, 이거 짜겠다, 이거. 뭐야, 연막 깔았네? 무섭게 왜 연막 가냐? 자, 그 다음 보병. 자, 해병, 이거 빠르게 건물 먹어주고, 이제 점수 추가 포인트 있으니까. 자, 먹고, 시야 먹어주고. 자, 시야 못 먹게 해야 돼요. 이거 포 떨어지니까. 이거 시야 먹힐 때마다 얘네 쏠것 같거든?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정차 못하게 해주면서. 탱커 오네. 오네요, 이거. T72. 아, 이거 보병 아직 배치가 안 되는데. 벌써 오냐? 아, 이거 한대 잡혔네. 자, 시야 먹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헬기 계속 잡아주고요. 아, 이거 아깝다. 이거 대공 보고 뺐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됐어. 자, 이거 빠르게 이제 보급 쳐야 돼요. 헬기가 지금 너무 오래 쌓았기 때문에. 이거 추가 타오기 전에 이거 빨리. 택시 타고 싶으신 분? 자, 보급 채워주고. 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그 다음 군수 센터에 하나 박아주고요. 지금 벌써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포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화력 제일 좋은 게 뭐지? 포병, 프랑스산 포가 역시 제일 좋나? 이거 제가 헬기 띄워가지고 델타 이거 칠 거기 때문에. 자, 안쪽 건물 먹고.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 이쪽? 살짝 보였죠? 상륙해주고. 지휘관님, 보병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잡았고요. 나이스. 소대정렬 완료. 대공 또 떴네. 지시를 기다리는 자, 중입니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고. 지원. 포도 자 차근차근히 이제 뽑아주고. 또 오나? 해병을 앞 센터에 놓고 뒤쪽에 포 넣어주고. 자, 뒤로 다 빼고요. 와, 이거 돌진 않은데? 보면 앞으로 당겨주고. 군수 아까 하나 뽑았죠, 제가? 어딨어? 하고 있네. 자, 군수 바로 넣어주고.
여기 있는 걸 못 보시겠군.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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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이거 알박아 버리네. 아, 이거 포로 잡아야 되나? 여기 뛰어야 되는데. 70 여기도 오고 있고요. 자, 일단 자리는 좋으니까 자, 최대한 버텨보면서. 결국 최후의 깃발을 꼽는 건 보병이라고. 아이고, 작도 해봐줘. 그렇지, 대전차포 좋아요. 자리 좋고. 저기 사거리에 들어온다면 이거 보병 나가 잡아도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자, 야포 빨리 더 준비. 111대 배치 완료됐고. 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여기 두 대. 아, 두 대 더 뽑을 수 있네. 좋아. 결국 최후의 깃발을 꼽는 건 보병이라고. 보병 오늘 신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화시대 싸워요! 자, 도망가고요. 신이 내 적에게 자비로울진 몰라도. 어, 방금 보병 멘트 멋있었다. 왜 항상 접니까? 신이 자비로울 순 있어도 이동 중입니다. 자기는 적한테 안 자비롭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상 그 말인가? 자, 보병 자리 바꿔주면서 오는 거 1.4 준비. 자, 이거 폭격기도 지금 두 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언제 쓸 수 있고. 자, 전차 이거 단축키 지정해주고. 해병대 1.3 잡겠죠? 자, 헬기 보급 완료가 다 됐으니까 자, 돌아가지고 이거 기지 치겠습니다. 델타 쪽. 이거 지금 점수가 얘네가 좀 높은데 전차가 안 오거든요, 계속. 뒤쪽에 대기하건 아니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 아, 내려오네. 이거 자리 비워도 이거 막을 수 있나 얘네가? 보병이? 잠깐만, 좀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아, 그냥 가도 되겠다? 별로 없네요. 네. 자, 포 하나 더. 자, 델타 이거 대공 있을 수도 있어서 자, 너무 근접하지 말고 대충 시야 보는 용도. 해안가 쪽 있네. 그렇죠, 잡아주고. 오케이, 전차 아니고. 아, 이거 진짜 해군만 있었으면 완전 깔끔하게 다 때리는데. 아, 좀 아깝네. 자, 공짜죠. 원 플러스 원 잡아주고. 아, 나 정찰기가 없구나. 너 붙지 마. 자, 좀 때려주고. 그룹 빼, 무리할 필요 없어. 잡아지나 이거? 그렇지, 한 대 잡고. 자, 정찰기 잡아주고. 자, 이거 계속 내려오는데 빡쳤나 본데 이거?
자, 그러면 지원 더 뽑아. 아, 포 너무 많나? 자, 살짝 빼주고. 와, 얘네. 이쪽 사용할게요. 됐어. 자, 뒤로 빼서 이건 보급 놓고 다시 가고. 아직 8분 남았으니까. 자, 스무스하게. 자, 갑니다. 포 갑니다. 연막 가는데 소용없죠. 포 위치 발견. 다 쐈지? 쐈으면 됐어. 자, 이쪽 원점 타격하고요. 아, 작도가 좀 이거 안 맞은 것 같은데. 자, 연막 오제 깔죠. 총차 한 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해병 더. 그 다음 토우. 자, 보고 완료되면 바로 또 떠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안쪽으로 더 사격해봐, 이거. 자, 가자, 가자, 가자. 얘네 기갑이 안 오네. 자, 헬기 약간 지나가는 김에 잡아주고. 또 연막이냐? 자, 또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잡히고 있죠? 좋아, 포 좋고. 자, 거점 확실하게 먹어주고요. 아, 얘네가 이거 안 왔네. 어, 이거 그대로 있는데, 여기? 너네 뭐하냐, 이거? 안 오고. 아, 이거 맛집이죠, 거의. 야, 또 쏴봐라, 이거. 또 쏘주게. 저희 다 잡았다, 이거. 자, 게이드. 누굴 옮겨줄까? 헬기. 자, 앞으로 좀 약간만 붙여주고. 아이구야, 너무 붙었다, 이거. 일로 오네? 자, 뒤로 빼고. 전차지 몇 대지, 여기? 한? 그 다음에 이쪽 한번 쏴봐. 자, 지금 이거 대놓고 오거든요, 이쪽? 아, 꽤 많은데. 왜 항상 접니까? 자, 군수 이 더 넣어주고. 자, 근데 길목이 좁아가지고 이거 할만해. 그렇죠. 자, 헬기 약간 돌면서 1.4. 그렇죠.
그렇지, 다 잡았고. 자, 바로 보급 채워주고요. 끝나겠는데, 이거? 여기 있네. 오케이, 발견. 자, 보급 또 채워주고. 비센테 보급 더 넣어주자. 뭐, 그 끝났긴 한데. 자, 보급 채워주고요. 좋아,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무난하게 마무리되는구만. 적 점수도 별로 안 남았는데. 다음 턴에 끝내면 되려나? 아, 좀 아깝네. 더 이득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이득 못본것 같아. 가서 이거 T72 여기 있었잖아. 요것만 잡아주고. 또 뭐야? 아, 오케이. 자, 이쪽 가가지고 72 있니? 자리 비었니? 오케이, 깡패 집중하고요. 아, 개꿀 명당집인데, 여기. 아. 아깝다. 부대 그냥 있는데. 자, 그럼 뭐, 3200점 갈았고, 제가 이거 뭐 잡혔냐. 이거 보급이 좀 잡혔네요. 그냥 뭐, 차량 좀 잡히고, 아, 아깝네, 좀.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이거 별로 못 잡았거든요, 전차를. 좀더 잡았어야 되는데. 아, 좀 아깝네. 자, 그럼 바로 이제 해상 싸움이 들어가지고. 요 싸움도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점수는 제가 높긴 한데. 점수는 높은데. 이 적도 숫자가 조금 많으니까. 콩고급. 잠깐만, 함재기도 새로 투입한 거 있죠? 동해에서 끌고 온 거. 세대. 아, 이거 좀 후진가? 장갑 관통력. 아, 두 발씩 쏘니까 요게 더 낫겠네. 항공기도 잡을 수 있고. 보급 넣고. 포항급 두 대. 됐어. 이렇게 하자. 지금, 제가 이쪽 거점 포기했고요. 여기랑 여기였죠. 알파보다는 아래쪽 선택했으니까 이쪽 먼저 먹고. 자, 이거 단축키 설정해가지고 함재기 바로 보내주고요. 야, 혼자 있는 거 잡아야 되거든. 지금 세발 날아가니까 다시 쏘면 잡을 수 있어. 아, 이거. 아, 저걸 못 잡았네. 아, 잡았네.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이거 전진해서 저거 잡아버려야 돼. 자, 보급선 노리죠. 자, 붙으면서. 콩고가 끼어가지고. 아이, 늦어버렸다. 이거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쪽 먹으면 또 빠르게 한대 보충될 수 있으니까. 잡아주고요. 보급선 위에 있죠. 얘네가 그 보급선부터 계속 노리네. 자, 콩고급 빨리 앞으로. 왜 이렇게 비비적거리냐, 이거. 빨리 와. 자, 보급소 앞으로 땡겨주고.
자, 앞으로 좀만 더 가고. 이거 그냥 지금 위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함재기 불러서 자 이거 빠르게 잡겠습니다. 아 위에 나왔네 저거. 자 고목고 일단 빨리 배치하고. 아 나오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상 개싸움 할 수밖에 없네요. 위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자 위에 잡고 오케이 미사일 다 격추시켜주고. 와 이거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자 최대한 침착하게. 쏠 때가 아니야 얘들아. 자 1.4 1.4 1.4 쏟아부어 쏟아부어. 됐고 자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는 거 뭐야 세대. 아 몇 골이 또 쏘네. 좀만 더 가볼까? 네, 한 대 잡았고요. 자, 바로 이거 함축 뛰어가지고 1.4에서 잡고 발사하고. 아 이거 정신없다. 자, 포항급 한 대 더. 한 대 더 잡았고요. 오케이 일단 콩옥군 자 빠르게 나와줬고. 지시사항 있습니까? 오케이 이제 거점 먹었으니까 빠르게 생산 가능하고요. 3000 앞에 맞나? 꽤 맞네. 자, 도움 거 빨리. 제가 할 일이라도. 여기서 이끌 때가 왔군. 14분. 14분이면 끝낼 수 있나? 오케이 잡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자 위에서 또 내려오고요. 꽤 많네. 지시사항 있습니까? 빠르게 쓰자 이거 그냥. 오케이 잡았고. 아 이거 완전 개멸 시켜야 되는데 이쪽을. 지시사항 있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서해쪽 빨리 정리해야 이거 상륙도 하고. 지금 중국 해안 쪽도 했고. 지원 갈 수 있으니까. 아 저게 맞았냐? 빼야겠네 동일걸. 아이고 저게 터졌다. 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계속 막아주고 이 뒤에 쏘는 거거든요 지금. 총 얼마 안 남았네 얘네. 하나 도는 거 이거는 함재기로 잡아주고. 자, 따굴 때려주고요. 옆라인 잘 막아주고. 자, 콩꿈 한 대 더. 여기 잡아주고. 아, 이거.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까운데. 아이고, 이거 좋았다. 큰 거 이거.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아. 아, 이거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됐다. 아, 이거 위험했었죠. 자, 완승했고요. 자, 저 동해급 한 대 잃었고, 나머지 손실은 없습니다. 스릴 넘쳤는데 됐어. 자,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 아, 이거 씨. 완전 경멸해야 되는데. 하. 저 일단 만족스럽고만 위쪽 다 준비되어 있고. 자, 전투단 휴식할 수 있는 거는 휴식해서 사기 좀 올려 주고요. 나머지는 싸우고 있지. 잠깐만. 일단 턴 종료. 중국 쪽 내려오겠죠. 그 내려왔고. 해군 싸움 한번 더 해야 되고. 16,000점? 와. 아, 이거 중국 더 내려왔네. 자, 전차 포. 엄청 들었고요. 헬기는 뭐 이제 없네. 헬기는 뭐 별로 없고. 폭격기 있네. 폭격기 다목적에다가. 자, 요거 이제 또 싸움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은데. 자, 다음 편에 이어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